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면서 내가 친구가 많아, 나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파트너들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친구가 너무 없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지? 정말 나는 인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은 미국에 살면서 꼭 이런 친구, 꼭 이런 사업 파트너는 주의하자 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넓은 나라에서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꼭 만나지 말고 주의해야 될 사람이 여러 종류의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나 두 개 이상의 약속을 가지시고 살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남과의 약속, 두 가지가 있겠죠. 내 자신과의 약속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남과의 약속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하고 약속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번번이 약속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신용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되는 관계 속에 있어서 진한 장독의 장맛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가지실 수 있을까요? 믿고 맡기고 내가 그 사람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친구 관계 성립이 되실 수 있을까요? 약속.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저도 약속을 못 지켰을 때의 차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구절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핑계밖에 보이지 않죠. 아무리 차가 막힌다고 해도 약속 시간, 차가 막힐 거 대비해서 일찍 나오면 되는 거고, 또한 약속 시간 먼저가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살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 장소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나서 빅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이만 이만해서 지금 약속 시간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알아서 한 10분 정도는 기다리겠지, 뭐 지도 맨날 늦었잖아, 한 10분 15분 지난번에 지도 늦었으니까 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연락을 안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의 험담을 참 잘하는 사람. 세상 살다 보시면 시간이 참 빨리 가, 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게 되죠. 그런데 만나는 대인관계인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기만 하면 앉으면서부터 자기 주변에 자기가 어저께에 겪었었던 일, 자기가 어저께에 만났었던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남의 얘기하는 사람 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십거리에 있어서 남의 안 된 얘기를,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말하기 좋아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하루 종일 365일을 보내는 것도 아쉽고 아깝고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매번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시면 행복하신가요? 내 자신도 스스로 우울해지고 나도 저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타겟이 돼서 내 험담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불신이 생기시죠. 그런 인간관계, 그런 친구관계, 그런 사업 파트너 관계 믿음이 가시나요? 세상 살면서 즐겁고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 험담하는 사람, 자리에 앉기만 해도 남 부정적으로 나쁜 말만 하고서 끝내는 사람, 관계성 끊으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 부정인 사람. 오늘 하루에 하루, 오늘 하늘은
어두침침해서 내 기분도 나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꼬였고 내가 와이프 잘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가 됐다. 내가 이 친구 때문에 패가 망신했고 내가 이 친구한테 코사인 해주고 보증서 주면서 재산 날렸다. 내가 항상 신는 신발은 맞지도 않고 내가 먹는 음식은 먹기만 하면 취한다. 별의별 사건과 경우의 수가 많겠죠. 매사에 긍정보다는 부정인 사람, 매사에 모든 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시면 어떠신가요? 단 30분만 만나시고, 아니 30분이 아니죠, 한 10분만 만나셔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10분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평소 때 웃지 못하는 정말 박장대소한 웃음을 갖고 이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서 웃음을 가지면 10분 동안 만났어도 하루가 즐겁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 5분만 대화를 해도 이틀도 갑니다. 피곤하죠. 내 정신건강에 피곤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닮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생각과 행동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곁에 두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종류의 인종들 다 만나고 사업을 저도 하면서 절대로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 만나서 즐거움을 갖는 것도 부족한데. 자, 네 번째입니다. 자기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미래에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나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게 어장관리죠.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가 급하고 자기가 부탁하고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가 안부를 묻던 내가 부탁을 하던 내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전혀 답변도 없고 콜백도 없고 익스큐즈가 없는 사람. 내가 오늘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는 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카톡에 답변이 오면서 잘 지내느냐라고 연락이 오는 사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상의를 구하고자 했는데 답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아쉬워서 나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공통적인 말이 하나가 있죠. 너 왜 연락도 안 하고 지내 요새? 야, 너 너무 나한테 뜸해 연락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막상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사람,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나한테 비즈니스가 됐건 친구관계가 됐건 득이 되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주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 나한테 배려할지 모르죠. 그런 사람은 결코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크레딧 스코어, 나의 크레딧 점수 하나를 가지고 론을 받을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로 가지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수 있고 나의 시그니처, 사인 하나만 가지고 컨트랙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항상 이래서 안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신용 바닥이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관계 회피하십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비즈니스 거래 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못 받는데요, 물건 보내주고 나서 컴플레인하고 물건 하자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자 있다라고 해서 결제 안 하고 언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뭐든지 거짓말로 시비를 걸어서 클레임을 거는 비즈니스 관계 못하죠. 사람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치고 신용 좋은 사람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친구로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되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절대
서로 간의 관계성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부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마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라면 차라리 안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 나중에 시간 낭비하시고 마음고생하시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어렸을 적에 옷 벗고 개울가에서 뛰어놀고 같이 게임하면서 즐기던 그런 친구 관계가 아니라 사회성으로 만난 친구 관계들 100% 이해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안에 범주에 드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나한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부터 이런 다섯 가지 범주 안에 들은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쳐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돈이신가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삶이라는 건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삶 이 부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가지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나 자신조차도 그런 부류에 들지 않게끔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이민 사회에서의 삶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삶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